이 롱아이언을 잘 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오늘 레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롱아이언을 이제 잡았을 때요, 가장 먼저 좀 변화가 있는 것이 바로 셋업 중에 이 볼의 위치입니다. 볼의 위치가요, 일단 롱아이언의 경우는 이 로프트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너무 우측에 두거나 너무 가운데 두게 되면 이 로프트가 더 쓰게 돼요. 그래서 볼의 위치가 약간 이렇게 왼쪽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이 왼쪽에 있으면 자꾸 뒤땅 칠것 같고 이렇게 좀 미스샷이 날것 같으니까 점점점 오른쪽에 두시죠. 그래서 이 롱아이언을 치실 때 이렇게 오른쪽에다 두게 되면 이 로프트가 더 쓰게 되면서 볼이 더안 뜨기 때문에 이제 7번 아이언 기준으로 채가 길어질 때마다 볼 반개 정도씩 왼쪽에 두시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신경 쓰는 부분은 골반의 위치예요. 골반의 위치가 롱아이언 뒤땅 치시고 잘못 치시는 분들 체크해 보시면 약간 이렇게 우측으로 빠져 있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측으로 빠진 것보다 약간 우측으로 올라와 있는 느낌이 좀 있는데요? 네, 우측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분들이 네.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오른쪽이 올라가 있고 오른쪽이 이렇게 빠져 있는 이런 분들이요. 아무래도 볼을 왼쪽에 두게 되면 더 뒷땅을 치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네, 더 뒷땅을 치게 되고 체중 이동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런 분들이 운전을 할 때도요, 네. 오른쪽 골반을 이렇게 위로 올려놓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네. 평상시에 생활 자세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다리를 꼬는 방향이 또 이렇게 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아. 꼬시는 분들 보면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레슨을 할때이 골반의 위치를 좀 먼저 확인을 해보거든요. 근데 롱아이언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보게 되면은 좀 이렇게 쓰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좀 체가 박히게 치기도 하고 근데 그런 롱아이언을 칠때 이렇게 오른쪽이 올라가면 공이 잘안 맞는 거죠? 뭐 모든 샷이 이제 조금 체중이 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체중 이동하기가 쉽지가 않고 회전도 잘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숏아이언이나 뭐 숏게임은 이렇게 돼도 어느 정도 가능한데 이렇게 골반이 우측으로 빠져 있는 경우에는 이제 좀 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볼을 왼쪽에 뒀다라고 하면요. 골반의 위치는 약간 좀 느낌에 조금 왼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몸통의 기울기가 이렇게 약간 우측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근데 보시는 분들 대부분 나는 저렇게 안할것 같다 이렇게 그렇죠. 하실 것 같은데 아, 누가 본인 저렇게 그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한번 확인을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카메라로 확인을 해보셔도 좋고 거울로 이렇게 셋업했을 때 이렇게 되고 있진 않은지. 제가 이 레슨 해본 결과 한 10분 중에 3, 4분은 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좀 오른쪽이 올라가게 꼬시는 분들, 네,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롱아이언 칠 때. 또 중요한 것이 볼의 위치 왼쪽에 뒀다라고 하면 여기에 따른 골반의 위치가 절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그럼 거. 그거를 네. 올라온 사람들은 어떻게 고쳐야 돼요? 약간 느낌에는 너무 이렇게 평행하게 두는 느낌보다 왼쪽 골반이 조금 더 높게 있는 듯한 느낌으로 하실 때 평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왼쪽 골반을 높게요. 예, 조금 이렇게. 높게요. 근데 장제식 프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쓰셔도 그냥 이렇게 정상적인 맞아, 분들, 저는요 약간 예. 왼쪽이 더 높아요. 아. 운전을 할때 저는 항상 얘가 높고 있어요. 아, 골프를 위해서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 아니죠? 다리를 꼬아도 저는 이렇게 네. 일로 꼬아요. 네. 일로 꼬지 않고 이거 굉장히 좀 불편하거든요. 네. 예. 네, 근데 사실 다리가 짧아서 잘 꼬지도 못해요. 다리가 길면 자세가 나오는데 다리가 짧아서 네. 꼬아도 안 이뻐서 잘안 꼬는데 네. 만약에 꼬운다고 하면 이쪽을 위로 올려요. 왼다리로. 아, 그게 예. 네. 더 편하신 거죠? 그렇죠. 네, 약간 근데 이쪽이 좀 위에 있다는 거죠. 네, 저는 근데 오른쪽이 올라가게 꼬는 게더
편해요. 그래서 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저한테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저는 조금 긴 채를 치거나 좀 스윙하기 전에 버릇 중에 하나가 약간 골반 한번 좀 왼쪽을 이렇게 미는 습관이. 왼쪽으로요? 네. 밀게 되면 이쪽이 좀 낮아지니까. 네, 그렇죠. 이게 좀 미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방송으로도 확인해보면 어떤 날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되어 있는 날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모니터링 해보면. 네. 그래서 이제 골반이 이렇게 정상적인 분들도 많으시지만 생각보다 좀 불균형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게 뭐 비정상적인 건 아니지만 평상시 습관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특히 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볼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절대 이러한 어드레스는 골프에서는 그게 비정상인 거잖아요. 그렇죠. 골프에서는 이게 정상인 거죠. 네, 그게 훨씬 좋은 자세죠. 그렇죠. 네. 이거보다는 네. 이게 정상인 거죠. 네, 좋은 자세죠. 네. 그렇죠. 네. 특히 긴 채를 칠 때는요. 긴 채 칠 때는 네. 더 얘가 높아야 된다. 네, 약간 긴 채를 칠 때는 몸통을 우측으로 좀 기울이기 때문에 이 자세보다는 약간 우측으로 기울어지게 되면 약간 왼쪽 골반이 위로 올라가는 느낌이 더 스윙을 할 때 그 어퍼블로 스윙이라고 하죠. 좀 긴 채들은 조금 어퍼블로 스윙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하게 스윙이 되기 때문에 약간 골반의 위치가 조금 이렇게 그러면 왼쪽. 오른쪽에 어깨도 약간 변함이 생기는데요? 네, 조금 왼쪽 어깨가 좀 올라가는 그러한 셋업 자세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롱아이언을 칠 때는 볼의 위치와 골반의 위치를 좀 잘 신경 써주시는 게 일단은 그 긴 채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꼭 신경 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